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력과 전류를 하면서 이제 전력을 전류로 바꾸고 전류를 전력으로 바꿨었는데요. 오늘은 그거랑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력에서 이제 전류를 구해서 부하계산표를 만들고 그 부하계산표에 따라서 차단기를 선정하는. 그래서 차단기를 선정하려면 차단기 규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차단기 규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하계산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게 설계영역 나가면 이제 갖고 오는 성과물에 보면 이게 도면이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결선도가 이렇게 있고 부하계산표가 있는 거죠. CAD 파일을 그리려고 했는데 좀 귀찮아서 그림으로 붙였습니다. 이 분전만이 LP-2예요. 그 2층에 있는 분전만이에요. 그리고 부하계산표를 보면 뭐 공사명 무슨 전기공사, 전압은 당연히 380, 220이죠. 그리고 분전 몇 명이 LP-2. 요게 LP-M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압을, 한전에서 저압을 받아서 1층에 LP-M이 있는 거죠. LP-M에서부터 EPSC를 지나서 LP-2로 이렇게 딱 케이블에 물려 있는 거죠. 도면을 그리고 부하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이제 차단기 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차단기에 어떤 부하가 있는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왼쪽은 13577이고 오른쪽 2468이에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에어컨 15kg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15kg가 15,000W죠. 15,000W가 이제 3상 평형이니까 5,000W씩 RST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차단기 종류는 요거는 이제 MCCB이에요. MCCB. 그리고 P가 극수죠. 극수는 이제 4P죠. 4P. 그리고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한 상에 5,000W가 걸리니까 전류는 5,000 나누기 220 하면 되죠. 그래서 22A예요. 22A 하면은 뭐한 50A 걸면 되겠네요. AF가 프레임이고 AT가 이제 트립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AT는 전격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F, AT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LS 선전 그 카다로그예요. 차단기 카다로그 LS 선전. 그래서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MCCB 규격이 나와 있어요. 종류는 이제 30AF부터 있고요. 30AF, 50AF, 60AF, 그다음 밑에 뭐100 프레임, 125 프레임, 250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또 있습니다. 이거 뭐 400프레임, 630, 이게 엄청 크죠. 그리고 요 S는 이제 스탠다드라서 일반적인 거. 그리고 하이는 뭐 고차단형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N은 옛날에 이게 E타입이라 가지고 이코노미에서 경제형이었는데 그게 N으로 바꾼 건지, 경제형이니까 좀싼티 나서 N 해가지고 노말로 바꾼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히는 그냥 무난하게 S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30프레임 사이즈가 요 75에 96에, 아 S를 볼까요? S 75에 130에 60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75, 75mm, 136, 130mm, 그다음에 요 두께가 60. 근데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게 30프레임도 75, 130이고 50프레임도 똑같죠. 60프레임도 100, 똑같아요. 예. 100프레임까지 똑같아요. 원래 이게,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다음에 125프레임이 좀더 크죠. 90mm. 250 프레임이 105mm. 그래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차단기가 100 프레임에 100A짜리였어요. 에어컨이 물려 있었는데 거의 한 75A, 80A 먹는 거예요. 이 차단기가 100인데 거의 80 이렇게 흐르면 좀 불안하잖아요. 거의 80%니까. 그래서 여기 케이블도 이게 더블로 해서 한 라인을 더 끌고 차단기를 150으로 바꾸려고. 100프레임에 100A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50A를 쓰려면, 여기는 125밖에 없죠. 150A 쓰려면 250프레임을 껴야 되는 거예요. 100프레임은 75cm잖아요. 이 폭이. 요 폭이 75cm인데, 250프레임은 105mm인 거예요. 차단기를 떼고 여기다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약간 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에다가 다시 설치를 했는데, 또 이거 설치하려면 또 정전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부스바 구멍 뚫고, 정전하고 이렇게 좀 애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가 이렇게 마주 보는 경우에는 같은 프레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용량은 좀 달라도. 그래서 50A는 그냥 50프레임 쓰면 되겠죠. 제일 무난하게 50프레임에 50A짜리. 그 다음에 7.5kW는 7500W는 7500W고 R상에 2500이 걸리겠죠. 2500씩. 그리고 차단기도 역시 MCCB이고요. 그건 4P. 그리고 여기 프레임 어차피 50프레임을 써야 돼요. 이게 마주 봐야 되니까 똑같이. 용량 한번 볼까요?
2500W 나누기 220. 그럼 11A예요. 11A면 뭐 한 30A 쓰면 되겠네요. 50프레임에 30A짜리. 네, 됐습니다. 요거는 50프레임에 50A, 요거는 50프레임에 30A. 전등이 이제 3번에는 전등이 40W 평판형 LED가 30개가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은 1200W죠. 1200W가 3번에는 R상에 걸려있어요. RN에. 그래서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R에 1200이 걸려있는 거죠. 그리고 종류는 ELB죠. 그리고 극수는 2P 단상이니까. 누전 차단기는 30프레임이에요, 다. 그리고 차단기는 20A 쓰면 되죠. 제일 무난한 게 이제 분기 차단기, 일반 누전 차단기는 20A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등, 여기, 아니, 전등 안 쓰는데 여기는 뭐 한 25개 할까요, 그냥? 네. 그러면은 여기는 1000W죠? 1000W. 1000W가 4번도 RN에 걸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1000W. 이것도 똑같이. 이건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계속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전열은 이제 콘센트가 제가 알기로 개당 300W인가요? 이렇게 대략 잡는 게. 콘센트가 그러니까 5번 회로에 콘센트가 한 8개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0W인가요? 150W인가요? 150인 것 같아요. 예상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150으로 해보겠습니다. 150이면은 81은 8, 85, 40. 1200이네요, 이것도. 1200. 5번은 S상에 걸려있죠? 그래서 S상. 1200W. 1200W는, 네, 그 다음에 요것 똑같죠? 51은 5, 25. 750W죠? 750W가 6번도 S상에 걸려있죠? 그래서 S상에 750W. ELB가, ELB도 이제 당연히 20A 짜리죠. 그 다음에 7번에는 이제 6개 걸려있는 거예요, 콘센트가. 그러면 900W네요. 900W인데 7번은 T상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T상 여기. T상이 900W. 그리고 똑같이 ELB.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요, 요거를. 다 더해보겠습니다. 세로로 합계를 계산하면 돼요. 일단 R상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R상. R상이 5000, 2500 더하기 1200 더하기 1000. 9700이죠? 9700W. 그 다음에 S상. 5000 더하기 2500 더하기 1200 더하기 750. 9450. 9450. T상은 5000 더하기 2500 더하기 900. 8400이네요. 걔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9700, 9450, 8400. 27550. 27550. 요 상별 전류를 구해볼게요. 9700 나누기 220 하면 되죠? 그럼 44A예요. 그 다음에 9450. 9450 나누기 220. 42A. 42A. 그리고 8400. 8400 나누기 220. 그럼 38A네요. 38A. 그러면 한 상에 가장 많이 걸리는 전류가 44A잖아요. 50A 쓰면은 너무 빡빡하고 75를 쓰자니 75도 거의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100A짜리 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100A짜리가 100프레임에 100A 쓰면 될까? 아, 그냥 네, 100에 100 쓰면 되겠네요, 그냥. 종류는 MP10이고 4P에 100에 100A짜리. 요 4P 100에 100A가 요거죠. 아, 그래서 혹시 그 차단기 제조업체에 계신 분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30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이게 사이즈가 왜 저는 이게 조금씩 다를 줄 알았는데 100까지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호환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하 계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차단기도 선정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